한 회사의 직원 12명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예, 만 55세입니다. 삭감률 50%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전 만 56세고 삭감률 60%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만 56세고 삭감률 60%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삭감하는데 만 55세는 절반을, 만 56세는 10%를 더 깎였다는 겁니다. 기존에 약 400만 원을 받았던 직원은 올해 임금의 60%가 삭감돼 월급이 10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성과 연봉제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명의 평균 삭감액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할까요? 다시 마이너스만 노력하고 하니까는 하도 못해. 뭐 먹고 싶어. 애들이 그러거나 가족들 와이프가 그래도 그거 다음에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좀 쓰라린 그 사귀는 감정들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다니는 곳은 대형 보험사들의 출자에 설립한 신용정보회사, 임직원 600여 명이 재직 중입니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따르면 마지막 2년 동안 임금의 무려 70%가 삭감됩니다. 70% 삭감률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회사에서는 지급을 하겠지요. 매년 100%씩 받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190%이니 실은 3년 하고 10% 그 금액은 무료봉사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30년 정도를 일해왔습니다. 단 한순간에 폐품 처리하듯이 대한다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실감이나 이런 분노라 그래야 됩니까?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더라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임금을 무려 70% 깎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됐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직원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금 피크제인데요. 이름이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인데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대신에 임금이 피크되는 특정 시점부터는 임금을 낮춰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70% 삭감은 보통의 감액률보다는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임금 피크제는 보통 50대 중후반에 시작돼서 퇴직 때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돼 임금이 절반으로 깎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학습지 교사 김진수 씨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대학 강사로 일하다 대교에 입사했는데 회사에 대한 애착이 컸다고 합니다. 주로 교재들입니다. 교재고 그다음에 제가 태블릿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태블릿도 이제 넣어 다니고 1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회원들이 학원 갔다가 밤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입사하고 조금 있다가 100만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한 몇 년 후에 200만도 달성을 하고 그 성장하는 것,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나이에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습니다. 처음 적용될 때가? 46이겠네요.
96세 어쨌든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된 사례네요. 예. 46살에 임금의 30%가 줄었고 2년 뒤에는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금이 삭감된 상태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두 아이는 중고등학생, 180만 원 남짓한 월급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내가 임금 피크제가 걸렸다, 급여를 깎아야 된다라는 것을 애들에게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이제 매달 용돈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엄마 제가 월급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용돈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걱정을 하실 건데 그 돈은 차마 못 줄이고 우리가 다른 걸 아끼더라도 어머님 용돈은 이제 기존에 드리는 대로 드리자. 아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붙던 적금과 아내 명의의 종신보험을 해약했습니다. 50대 나이에 이직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였죠. 많이 들어갈 시기였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하죠. 당장 내가 그만두고 직장을 바로 이어서 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적자만 난 것만큼 이제 또 빚을 얻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또 1년 살다가 또 적자 난 건 또 빚 얻어가지고 또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죠.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7년간 쌓인 빚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학습지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영업 흑자를 내던 대교. 2009년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고령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승급을 하지 못한 이른바 저성과자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첫 해의 30%, 순차적으로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체계입니다. 제가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을 당시에 만 39이었습니다. 지원 승급을 회사가 정한 기간 안에 못했기 때문에 연령하고 상관없이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적용과 연령 적용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먼저 걸리는 쪽에 적용이 됐던 거였죠. 여기 보시면 전국 33.5% 이 제일 위에 첫 줄에 있습니다. 전국의 직원 495명 중에서 상위 33.5%. 그런데 저성과자라며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네. 승급률은 6.4%예요. 6%에 못 들었다고 인생에 나오자고 저성과자입니까? 임금이 높다는 건데. 대규의 임금 피크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어떻게 40대, 이제 40대인데 40대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면서 뭔가 불이익을 줘가지고 결국 나가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운영되는 거 이건 누가 보다도 사회 통념상으로 이거는 이걸 자체가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대교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큰 취업 규칙이 통과된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할 당시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월급을 50%까지 깎겠다는데 90%가 찬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 서류 주고 여기다가 찬성이나 동그라미 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동그라미를 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삭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회사가 하라고 하면은 네 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감히 회사에 대항을 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대규에서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과 퇴직. 그런데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합니다. 본부장 면담을 갔더니 그냥 사직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있죠. 사직서를 쓰지 않고 남으면 18년 동안 쌓인 퇴직금이 30%가 날아간대요. 회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퇴직금 30% 있기 싫으면 지금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대교에서 60세 정년을 채운 사람은 46년 역사상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조합 동기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국무패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2020년 정년 퇴직한 강석희 씨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려울 때 생각이 나가지고. 은퇴식 날 그가 눈물을 흘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은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게 정말 제가 애사심을 갖고 저는 나름대로 발걸음을 걸으면서 끝까지 간 건데 사실은 좀 회사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거는 받지 못하고 예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좀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는 무려 11년 동안 임금 피크제에 적용됐습니다. 기존 임금의 절반인 200만 원 수준으론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알바로 그걸 메꾸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뭐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또 주말에 또 발레파킹이나 이런 예 또 그런 알바도 계속하면서 당시 아르바이트로 하던 대리주차는 퇴직 후인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 달 전부터는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쿠팡에서 왔습니다. 쿠팡이세요? 예, 예. 대교 재직 당시 평일 밤과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 내가 참아야지. 에이,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려면. 그러면서 자식 아이들 생각하면서 또 참고 넘기고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정말 내가 왜 임금 피크라는 거 이런 걸로 걸려서 내가 왜 이 지경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은 서러움이 복받치더라고요. 저야 어쨌든 은퇴를 했지만 아, 후배들만이라도 저 같은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직장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측의 개선을 요구하며 정년까지 버틴 것입니다. 임금이 줄어들면서 당시 대학생이던 아들딸에게 등록금도 보태주지 못했다는 강석희 씨. 직접 학자금 대출을 갚는 자녀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 안 주셔서 정확하게는 몰랐었지만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건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나 이렇게 통해서 들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진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참 고맙기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거를 제가 못해준 게 지금도 마음에 많이 걸리죠. 네.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이것저것 사주고 싶은 게 많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퇴직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연금 그렇게 해오는 동안에 계속 그 낮게 책정이 되고 회사로부터도 50% 지원이 어쨌든 떨어진 거니까 결국은 국민연금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역시 또 10여만 원 떨어진 상태로 받으면서 평생을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도 손해를 보는구나. 네, 임금 피크 그 깎인 걸로 인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당연히 줄었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며 실업급여는 물론 국민연금까지 줄줄이 줄어든 것입니다. 고용 연장을 목적으로 한 임금 피크제를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 삭감이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교는 서면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함께 봐보겠습니다. 2009년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및 효율성 저하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임금 피크제 도입 초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2019년 이후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근로시간 연동형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과거 일부 사업장에서만 시행됐는데요. 현재는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확산된 걸까요? 임금피크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던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45세면 정년이라는 사오정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30대도 실직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2003년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56세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0% 정도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IMF 직후에 워낙에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굉장히 거세게 이루어지던 시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임금은 삭감을 하는 대신에 고용은 유지를 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노사 간의 합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고용을 유지하고 이제 뭐 명예퇴직이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임금을 삭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임금 피크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정년 60세 연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뒤따른 조치입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지금 116만 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딸 자격증 따느라 힘들지?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당시 정부는 임금 피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년층 고용 안정은 물론 청년 신규 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2015년 9월 노사정이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한테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공무원들은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 부담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뭐 신입 직원과 근속 30년 차 임금 비교하게 되면은 한 3배 정도 이상의 임금 연공급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정년을 계속 연장하면은 그에 따른 임금비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건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정년이 이제 강제적으로 연장이 되니까 기업에서는 그래 정년 연장이 됐으니 근로자들 더 사용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생산성은 떨어지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좀 더 활용해 봅시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기 1년 전 정부는 공공기관에 권고안을 내놓으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9월 중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실적에 따라 엄격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해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공공기관들에게는 법 또는 헌법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인사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의료원에서 3교대로 일하는 두 간호조무사는 코로나에 임금삭감까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서 병실에 들어가서 방호복 입고 이제 뭐 청소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저희가 굳은 일은 저희가 다 했어요. 일은 똑같이 하고 일은 이제 똑같이보다 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더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임금을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일할 맛이 안 나죠. 솔직히 말해서 일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뒤늦게 자격증을 따고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하며 경력이 쌓이면 월급이 오를 거라 믿었지만 꿈은 무너졌습니다. 정년에 달했단 이유로 호봉이 낮아도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 미경 씨는 가장 낮은 8급의 5호봉으로 기본급이 약 180만 원인데도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습니다. 3년 차에 대해 임금 피크제 적용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고. 임금이 피크일 때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임금이 피크일 때. 저 아직 피크 아니거든요. 근데 임금 피크도 아닌 사람들이 공제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남의 봉급에서 이렇게 많이 떼어? 그렇다고 내가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월급에서 임금 피크 조정이란 명목으로 5%, 10%가 깎여나가다 보니 작년과 올해 받은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어선 수준입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제 일이 선생님, 일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더 힘들어요. 오물 치우고 환자 돌보고 밥 먹이고 토한 거 치우고 뭐 이제 싸우는 거 치우고 이제 거의 이러고 그 내과 환자들은 또 확실히 또 균도 많아요. 균 환자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티 안 나고선 이제 집에 가면은 근데 어쨌든 봉급 받아 보면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다 티는 안 내려고 해도 내 노력에 대해서 너무 보면은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내 자신이 호봉이 낮은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이유는 뭘까? 당시 노사 합의 과정을 아는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체로 정부가 인정하는 수준이 이 정도까지 일은 해라. 그 가이드라인에 준거해서 최대한 노조가 이제 반대하면서 만들어낸 게 그 정도일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하라고 하고 이게 예산 문제하고 연동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막 반대를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원장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정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해당 의료원의 노사 합의서. 임금 피크제 제외 대상은 의사 그리고 최저임금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보다 한 30만 원 정도가 많아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착감이 됐어요. 입사 때 설명을 해주지 않고서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규집을 먼저 읽어보고 입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 알고 들어왔어야지 왜 모르고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이런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까지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150% 수준이 아니라 이것보다 좀 상회하는 수준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은 임금 피크제의 세부 내용이 노사 자율로 결정됩니다. 임금 감액폭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은 57세부터 5%씩 작년 계약 연봉 기준에서 5% 삭감을 하는 거니까 58, 59, 60세 걸 10%씩 삭감돼요. 10%씩이요? 아. 예. 58세에서 받았던 그 임금이 59세에 그대로 동결이 돼버리고요. 네네. 예, 그러고 나서 60세 갔을 때는 10% 또 안 깎이고요. 59세에는 5%, 60세가 되면 20%. 네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KT. 임금 피크제 시행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만 56세부터 정년까지
피크 임금 대비 90%, 80%, 70%, 60%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대 감액률이 40%에 달합니다. 퇴직한 KT 직원 1,300여 명은 임금 피크제로 인해 과도하게 임금이 삭감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140도 받고 130도 받게 되더라고요. 30년을 넘게 다녔던 사람으로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참 집에서가 제일 깝깝했어요. 사실 집에서가. 8m 전주에서 약 4m 가까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서 우측 족관절을 3등분이 났었습니다. 노동의 대가에 대한 돈은 누구도 차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약 한 3,300 정도 손실을 봤고요. KT에 입사해 기술직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들은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임금만 깎였다고 호소했습니다. 철탑 40m, 50m, 70m까지 올라갔거든요. 철탑에 올라가서 또 뭐 그 안테나를 뭐 조정하고 그런 작업도 했고 저도 막 40% 깎이고 나니까 한 달에 뭐 130, 150 이 정도밖에 못 받겠더라고. 그러니까 평균 월급이 그 금액을 다 뽑아 보니까 5천만 원 되더라고요. 억울하죠. KT는 원래 정년이 만 58세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된 건데 총 4년간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치의 임금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58세가 우리가 원래 정년이었는데 60세로 누르면 58세부터 지금 임금을 삭감해야지 왜 56세부터 미리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죽기 살기 일하는 사람 진짜 지금 피 빼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1년 동안 그게 뭐 반은 노력봉사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된 밀실 합의라는 주장. 이에 대해 KT는 임금 피크제가 정년 연장을 위한 필요 조치라며 노사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도입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KT는 임금 피크제 도입 전 대비 채용 규모가 약 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입 직전인 2014년과 비교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 도입 전후 4년간의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 신규 채용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뭐 더 줄까?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밥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박근혜 정부는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취업 준비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인건비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정년을 늘리면 당연히 새로 채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청년 실업률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또 그걸 또 이제 60세 이상 사람들한테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상생인 거라보다는 서로 망하는 길이 않나 아니지 않나. 임금 피크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50대 후반분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20대 취업률이 올라가나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자의 임금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구조 자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취업도 안 되고 집 사기도 힘들고 뭐 연애 문제도 물론 마땅히 어렵고 그런 건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노년층이라는 타겟을 잡았고 노년층 보니까 회사 가서 보니까 뭐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은 나보다 많이 받아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꿎은 노년층한테 사회를 이 분노를 쏟는다 해가지고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이 현상이.
지난해 1,8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신규 채용 비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층 신규 채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 증가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고 또 이제 점점 더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그 뭐 한 2, 3년 동안은 이제 조금 그게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없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에 좀 임금은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그런 좀 정책을 강하게 그 했었죠. 이제 고령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하고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면서 또 새로운 뭐 길을 찾는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심도 깊은 어떤 정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대신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제 그쪽에만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년 연장을 위해 도입된 임금 피크제. 그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 성장을 같이 해온 직원들한테 50%에서 70% 깎고 같이 가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임금 피크 들어가기 직전 연도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5년 동안 근무해서 190%를 받을 거냐 아니면 지금 190%를 일시로 줄 테니 나갈 것이냐. 그러면 그 뜻은 지금 정리를 해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두고 돈 받고 나가서 새로 일자리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정년 60을 연장한 이유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취지와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로 안 맞다고 봅니다. 이들은 동종업계 임금 피크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다니는 신용정보사만큼 임금 삭감이 심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가자, 같이 근로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임금 피크제를 이용한 위장된 해고의 수단이지 않느냐. 당연히 그거는 사실상은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뭐 빨리 이제 임금 피크제 하기 전에 나가라. 고용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정년 연장 제도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보이죠. 임금 피크제를 해고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신용정보사는 어떤 입장일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는데요. MBC요? 네, MBC PS톱팀인데요. 저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라 나머지는 일체 얘기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 심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라도 법적 권한이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저희도 전화가 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시든지 현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